한 카페에서 어르신에게 차별성 발언이 담긴 쪽지를 건네 논란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에 따르면 어르신이 받은 노란 쪽지에 고객님, 매장 이용 시간이 너무 깁니다. 젊은 고객님들은 아예 이쪽으로 안 오고 있어요 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어르신은 결국 자리를 떠났고 그가 받은 쪽지를 본 자녀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연이 SNS상에서 일파만파 퍼지자 해당 지점에는 별점 테러와 함께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카페 측이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사장은 쪽지에 담긴 표현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고객 이용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사장에 따르면 어르신 A씨는 24일 오전 11시 이전에 음료를 한 잔 주문했고 쪽지를 받은 뒤 오후 6시쯤 매장을 떠났습니다. 즉 매장 이용 시간이 7시간에 달했다는 건데요. 또한 A씨가 매장 내 중간 테이블에 착석하는 바람에 널찍한 곳에 앉고 싶어하는 다른 고객들이 근처에 앉지 않았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사장은 해당 손님의 매장 이용 시간이 너무 길어 아내가 조용히 따로 안내하려고 쪽지를 쓴 건데 표현이 잘못돼 오해를 산 것 같다며 노 시니어 존이라든가 노인차별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